그래서 사실 네. 참 이게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바람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길만한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집에 이렇게 또 처음이네요. 이런. 그죠. 보통 원래 밖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네, 밖에서 하고 그죠. 예. 네. 어떻게 갈까요? 예. 네. 예, 형님 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인사 한번 어떻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배우 정우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형님. 그럼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좀 쏘고 있어. 아, 예, 그러세요. 예, 이제, 이름? 정우. 본명이? 김정국. 81년생? 빠른 8일. 빠른 8일. 친구들은? 80? 80. 아, 그러면 형님 연배가 있으시구나. 아유, 이건 무슨 또 연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 상업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서일대학교. 서일대학교는 제가 한 1년 다녔죠. 어떻게 알았어요? 조사를 좀 했죠. 아, 오신다 그래가지고. 왜 그럼 다니다 또? 영화를 더 배우고 싶어서 예대는 영화과여서 영화과로 네. 이제 다시 들어갔죠. 공부 좀 하셨어요? 공부는 뭐 돌대가리였죠.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또 연기를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아니, 농담이고. 예. 공부에 그렇게 막 소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서울예대 졸업하시고. 약간 근데 취조 당하는 기분이야. 아니, 사실 잘 못해요, 형님. 저기. 아니, 잘하셨어요. 예. 그, 경남대학교 또 가셨던데? 대학교 왜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형님? 아니, 배움의 끝은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 그렇긴 예. 하지. 대학교 많이 다니셨으면. MT 이런 거 많이 가셨어요? 적응을 잘 못했어요. 친구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 없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떨 때는 또 안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되게 또 좀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아니 저는 그 저 이제 학원물을 오래 그려가지고 대학교를 되게 좀 집착하거든요.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실례되는 얘기인데 좀 코가 원래 네. 본인 코. 예. 와 코가 엄청 높네요. 아 코는 괜찮아요. 코는. 아니, 코는 건졌어요. 내가 저번에 나 혼자 산다 보면서 화보 네. 찍었잖아요. 안 꾸밀 때는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꾸며서 이렇게 화보를 찍을 때 아이고 형님. 언뜻 나오는 이 얼굴이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래서 와 이 사람 이렇게 꾸미니까 아이고 멋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형님이 더 잘생기셨죠. 아니 비주얼은 아니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지만 또 아니, 그게 이제 진짜 자연 코예요? 예 차은우 배우님이랑 옆모습 비교한 게 그때 있어요. 예 뭐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야 눈도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눈이 너무 근데 아니 쌍꺼풀 없는 무쌍 모델 눈이어서 아니 아닙니다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칭찬 받으니까 어색하네 난 술 한 잔 받으실래요? 네 아, 뭐,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아 예 여기다가 드세요 위스키를 잔 뭐 저 주세요 형님. 아 그래요? 종종 마시는 소리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어, 예. 잉잉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아, 짠해요. 아, 예, 짠 안 했어요. 짠. 형님 생각 되게 밝으시다. 나 좀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형님. 왜요? 아니, 약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예.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 형님이. 짝패는 진짜 저 한 10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온 거 쉐끼를. 그... 어디 온 거야, 한치들이 깝치고 지랄들이요. 아, 맞아. 라이터를 켜라 해서. 오. 와, 형님, 그 화장실 네. 들어오면서 오줌 싸면서 그 쌍욕하는데, 와, 연기 잘, 그것도 너무 좋았고, 뭐 바람도 되게 많이 봤고, 저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라이터를 켜라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형님 이미지가 있는데, 네. 나중에 또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 형님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게. 어릴 형님... 때였어요. 거의 첫 작품이지, 그게. 그러면 형님 학교 다니실 때는 수업 듣고 집에 가서 혼자 밥 먹고. 아, 저는 그렇게 이렇게 단체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좋은데 네. 그걸 뭐 소위 말해서 낯을 가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좀 심하셨구나, 형님. 낯을 가린... 그 즉시 낯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구나. 예전이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도 좀 불편하세요, 형님? 아니, 불편하진 않아. 지금은 안 불편해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저 불편해요. 아니, 노래 중이에요, 형님. 아니, 왜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아니, 저 원래 형들 좀 어려워요. 아유, 한번 안고 시작하자, 아, 예. 우리. 아니, 그럼 기한 씨, 우리 그냥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예. 그냥 편안하게 아, 예. 형처럼 그냥 예. 말 그냥 놓고 예, 말 편하게 괜찮아요? 예.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그 말 예. 편하게 해주세요. 아, 그 편해요. 저도. 기한아,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왜 그래. 예, 왜 그래. 아, 운동 많이 하나 보다. 아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삼두가 여기가 뭐가 있네 여기에. 형 운동 뭐 하세요? 무슨 운동? 걷고 달리고 웨이트도 하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아, 제가 한 입 줘. 먹자. 여기 스태프분께서 어디 회센터에서 떠오신 거라고. 네. 형님 또 회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는 회를 좋아한다고 그러진 않았어. 그래요? 응. 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형님 부산 사셔가지고 회 좋아하시죠. 사람들 오해야. 부산 사람이라고 그래서 회 안 좋아해. 아니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어떨 때는 서울 회가 더 맛있어. 형님 되게 맛있네요. 좋은 걸 떠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좀 오신다 그래서. 아유. 왜냐면 저 유튜브 하면서 초손님이셔가지고 형님이 집에. 어? 아 집에? 초손님. 그렇구나. 집에. 아 영광이다. 집이 어디세요 형님? 나는 설해마을. 자가. 자가 아니야. 돈 없어. 많이 버셨잖아요 형님. 아 나가는 게 더 많았어. 아니 작품 많이 하시잖아요 형님. 근데 내가 네. 생각보다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연기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작품 수가 많은 거지. 네. 나는 해봐야 한 1년에 한 작품? 예능 출연도 거의 안 하셔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되게 힘들어한다고. 아 그래서 이제, 예능도 그럼 형 좀 힘들어서 좀 그럴 수 힘들지. 있겠다. 리액션을 크게 해주잖아. 네. 나는 그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기한이는 네. 웃기면은 그냥 웃을 수는 있지만 네. 억지로 웃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나는 편해. 이 콘텐츠에 나올 때도 좀 부담이 없었던 게 재밌으면 웃는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재미없다 싶으면 안 웃더라고. 그게 아 형 그게 중요하구나. 어. 거짓 리액션을 아 참았었구나. 나는 그게 힘들어. 응 뭔지 나는 알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버릇없거나 대바라지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어 나는 그 과는 아닌 것 같더라고. 저도 예능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니까 어쩔 때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억지로 몇 번 웃거든요. 어우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말을 전 싫어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아. 그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 그런가 해서 해봤거든요. 안 되지. 그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려요. 안 돼, 그거. 안 돼. 지금은 이제 많이 편해졌지. 지금은요. 와 나 생각해보면 너 완전 반대. 외향적일 줄 알았어. 바람이나 뭔가 또 왜냐면 작품에서 좀 약간 거친 역할들이 많았으니까. 많이 하고 좀 외향적이고 남자답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난 좀 그런 쪽일 줄 알았어. 아니야, 나 거의 그런 쪽은 아니야. 질문이 있어요, 형님. 바람이, 근데 이게 비공식 1억이거든요. 뭘 1억이야, 야. 아, 1억도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4천만인데. 세 번씩 봤으니까. 그거는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하잖아요. 한 번 본 애들은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여러 번 봐요. TV 돌리다가 걸렸어. 그러면 또 끝까지 봐요. 걸렸어? 그래서 그게. 한 것도 아니고. 어, 나 깜짝 놀랐는데 대본은 형이 썼더라고요, 그걸. 이미 형은 시작할 때 할 일을 다 해버렸어요. 이미 천재 대열에 올라섰어. 그 다음엔 약간 이제 좀 이제 신선놀음처럼. 그게 아니었을까? 사실 아. 그 영화도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된 거지. 야, 여기 예. 그 송충이가 있다. 모르고 먹으면 약이에요, 형님. 이거 봐봐, 나와봐. 어디요? 놀랬네. 이거 나보고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아이, 모르고 먹으면 형. 어, 얘는 귀엽다. 얘는 귀여워? 네, 요, 요 데리고 있을게요. 극악무도 하다, 진짜. 아, 그래요, 형님. 요렇게. 개미도 있고, 여기 막 아까 벌도 오더니. 뭐 이렇게 근데 동식물들이 이렇게. 야 단백질인데 뭘, 형님. 진짜 대단해. 아니,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여행 프로그램 봤을 때, 네. 야 진짜 매력 있는 친구다. 아. 라고 생각을 했어. 존경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리스펙이야. 나는 뭐 만화 그리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천재가 아니라 자기가 천재지, 사실은. 아니, 근데 나는 형 그 바람 그거 대본 쓴 거 보고, 살짝 그 만화가들한테 느끼는 텐션이 있거든요? 그 사람 관상이랑 대본 쓰는 거 보면 앞으로도 좀 더 하시려나? 그런 생각 했어요, 좀. 사실 그걸 썼을 때 감독님이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감독님한테 해드리니까 글로 한번 써봐 이러시더라고. 아, 감독님 난 대본 같은 걸 쓸 줄을 모른다, 시나리오를.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일기 쓰듯이 쫙 썼다? A4 용지 꽉 채워가지고 한 40페이지가 됐었어. 그걸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야. 다른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니까 돈 안 된다. 뭔가 애들 막 싸우려고 하다가 말고 이러잖아. 말고. 그러니까 뭐 좀 액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아버지 얘기는 또 진부하고 막 심파 막 이러니까. 상업적으로 보기에는. 어, 이게 너무 별로다. 싸워야 된다 애들끼리. 근데 다행히 예산을 작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 각색을 했지. 감독님이. 뺄 거는 좀 빼고. 그거 다 보고 싶은데. 다시 좀 내주면 안 돼요?
아니, 저 바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8부작 정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바람이지. 그 감독님한테 참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는 아버지 그 환영씬이 나오잖아. 그 장례식장에서. 그 씬은 내가 대본을 쓸 때는 없었어. 근데 그 장면을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어. 그때 아버지 연세가 49이셨는데 한 5, 6년 뒤면 이제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는 건데 사실 뭐 지금 많은 나이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에 내가 좀 약간 멘탈이 이렇게 좀, 좀 많은 걸 좀 느끼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좀 시나리오에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내가 너무 또 갑작스럽게 또 아버지 얘기해갖고 우울해졌다. 다행입니다, 형님. 또 안 쓰세요? 시나리오? 내가 보기엔 잘 써요. 그래서 사실, 네. 참 이게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바람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길 만한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진짜요? 네, 이후의 이야기를 썼어. 대학교 세 번 옮겨 다닌 얘기. 그렇지. 그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썼어.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제작 단계에 있어. 진짜요? 아 그럼 그 세계관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 세계관 짱구의 세계관이 연결이 되지. 어 재밌겠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 나가도 돼요 이거? 그냥 뭐 나는 항상 그 주의야. 물 흐르듯이 그냥 가자라는 주의여서. 바람 후속. 어떤 느낌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두 번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웹툰 해보실 생각 없어요? 아니 먹어 네 드세요 먹어 라면도 하나 끓여드릴게요 아 라면 좋지 응. 여기 애벌레 애벌레 없어요 형님 씻은 거지? 네 아, 이렇게 의심해요 아 형 그거 있어요 약간 순서 뭐 다 끓고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끓고 넣어야지 물을 끓일 때 저는 그냥 한 방에 다 넣어버리지. 지금 넣어버린다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근데 있더라고요. 아니, 물을 안 끓일 때 넣는다고? 네, 다. 아니, 물을 안 끓일 때 라면을 넣는다고? 그럼요. 와. 어, 그래요? 아, 형, 생각보다 좀 그 디테일. 아니, 디테일한 게 아니라, 야, 그게 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 아, 그래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 뭐 대단하다. 여러분 PPL 타임이 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제작비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PPL을 받아서 회사도 먹고 살고 제작진들도 먹고 살고 저도 먹고 살고 출연자 출연료도 드리고 어쨌든 더미식에서 스코빌 지수 12,000의 매운 라면 매움주의 장인 라면이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라면이냐 원래 장인 라면 맵싸한 맛이라고 매운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에 들어간 매운 고추를 더 넣어서 엄청 매운 라면으로 만들었대요 맵찔이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라면을 먹고 맵장인으로 뽑히면 저와 함께 피크닉을 가게 되거든요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맵장인 챌린지 하는 방법은 아, 요 라면을 먹고 여기 있는 멘트를 읽어주시면 돼요 고추 맛으로 꽉 채운 스코빌 지수 12,000 부트 졸로키아 하바네로 청양고추 베트남 고추 동 페페론치노까지 그게 바로 더미식 매움주의 장인 라면 맵장인 인증 이해하셨죠?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있어요 여러분 설명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저희 배우 정우 형님과의 어떤 그 진한 스토리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 몇 젓가락 먹고 나서 먹고 하시죠 형이 좀 이따가 아니 다 안 익었어 이따요? 저는 대충 먹어요 아 이건 좀 디테일이 있네 형님 나 잘... 형님 그냥 막 드실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짐승이냐 내가 그 배우도 그 맞아 그 너무 배우고 뭐고 하네 야, 무슨 들짐승도 아니고 뭐 아니, 라면 끓여서 먹으면 되는 내가 거지. 봤던 형님은 짐승이었어? 스크린 안에서는 그냥 봉지째 그냥 먹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오히려 1994? 그때는 아 저 거친 양반인데 또 순한 역할을 하느라 고생한다 아 진짜로? 네 원래였으면은 뭐 그냥 쌍욕 받고 바로 주텅이 날아가는 건데 아 역할 때문에 저 형님 성격 많이 죽인다는 내 생각에는 한 젓가락 가시죠 네, 형님 아 이거 좀 매운데 이거 어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네, 맛있게 아 PPL이라고 멘탈 안 해줘 대형님 아니야 난 PPL이고 뭐고 하네 어우 매운탕 같아 난 네가 너무 좋아 기아나 요 나중에 또 보시죠 형님 번호 하나 주세요 진짜로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저 근데 진짜 아니 형은 진짜 만난 사람만 그, 만나요 전화기를 거의 꺼놓고 사는 스타일인데 올해만 답장 주세요 올해만 근데 기아이 너는 진짜
또 한번 보고 싶다. 원래 그럼 형님은 여자분 만날 때도 그때도 좀 숙기 없어요? 이성을 만날 때는 달라요?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색한 게 어딨어. 들이대야지. 들이대도 아. 지금 김유미가 넘어올까 말까인데. 아, 아 그럼 형이 먼저 이렇게 시작. 아, 당연하지. 오래 걸렸어. 처음에 싫다 했어요? 싫다 좋다의 어떤 그 리액션이 없어. 오래 걸렸어. 아 그럼 형도 마음을 얻기까지 되게 긴 시간이 걸렸어. 아 형은 진짜 좋아했나 보다. 근데 왜냐면 좀 대부분 남자들이 해보고 아 싫다 그러면 아이 그래 뭐 싫다 그러지는 않았어. 근데 시간이 필요해. 그 얼마나 필요한 거였어요? 아, 수개월 됐던 것 같은데. 그 힘들잖아요 그러면. 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 그래도 희망이 보이잖아.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체감 못해. 내가 그 정도인데 딴 사람들은 야 그게 되겠니? 아, 아 야 그래도 형이야. 아 그지 그지 그지. 야 부산 남자잖아. 아, 그래도. 어, 네, 드세요 형님. 드세요. 그래도 그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감은 있어야지 남자가. 뭐 내세울 건 없어도. 나는 사실 지금 감사한 마음이지. 감사한 마음. 그냥 뭐 어떤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이런 걸 떠나서 감사한 마음이지.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나. 유미 씨 생각하면 그냥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냥 울컥해. 되게 미안하고 감사하고. 왜 울지? 복합적인 어떤 마음이 드는데 네. 내가 이제 그 배우로서의 욕심이 너무 그 크다 보니까 작품을 뭐, 할 때 즐기면서 했던 스타일은 아니었어. 배우로서의 어떤 그 뜨거움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많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줬던 사람이 아... 지금의 아내 아 형수님이 아... 근데 형 되게 어른스럽다. 아니 그냥 느끼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랑한다 라는 말로 그냥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사함과 그리고 미안함과 존경심이 있지. 그래요. 아, 이 저놈의 헬리콥터가 저 중요한 얘기 하는데. 아, 근데 아까 나 물어봤는데 왜 예상 좀 해주면 안 돼요? 관객? 2024년. 형님의 나이 예상 관객? 44살. 140만? 140만? 140만 들면 난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그 작품을 할 때만큼은 진짜 진심을 다해서 했고 여러 가지 또 그 시기도 맞아야 되고 또 운도 따라야 되고 들으셨죠 여러분들? 또 이게 잘 되면 더러운 돈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되게 섹시해 영화가. 진짜요? 아 진짜 믿고 봐도 되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 영화제에서 이 심사를 거쳐서 초청을 받은 거면 작품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리고 딱 봤을 때 예술 영화도 아니고 네. 우리는 그냥 즐기면서 오락 영화야. 오락 영화? 오락 영화야. 머리 아픈 영화 아니야. 그냥 오락 영화야.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영화 끝나 있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그 어떤 이 로그라인이 있잖아. 네. 맞아. 이게 영화에 들어가 있어. 네. 더러운 돈에 잘못 손대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한데 하지만 또 사람의 또 본성은 사실 그걸 아주 그 잘 표현해냈어. 아. 그리고 미장센도 굉장히 봐도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어떤 네. 미장센들이 있어서 네. 볼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즐거움이 있지. 한번 그... 봐보세요. 보시고 그러면은 개봉이? 뭐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적으셔도 되고 개봉이? 괜찮다고 그러면 또 괜찮다고 적으셔도 되고 10월? 10월 17일 17일 여러분, 하여튼 저 우리 배우 정우 형님 나와주셨어요. 저 어쨌든 간에 형 또 초대해 줄 거야? 아니 그럼요. 아 진짜로? 아 그럼요 형님. 아니 나는 이거 찍어주세요. 형님 답장을 안 읽어도 돼요. 근데 답장을 읽을 거야. 올해까지만 주면 돼요. 아이 그럼. 네, 그러면 내가 괜찮아요. 바로 줘야지. 알겠습니다. 형님. 여하튼 저 배우 정우님 형님 와주셨고요. 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